오늘은 지갑 접기를 해볼게요. 그러면은 고고! 먼저 이거를 세모 접기를 해주시고요. 기다려 드릴게요. 다 했어요? 다 했다고요? 그러면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 죄송해요.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한쪽만 접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 죄송합니다. 계속 떨어지네요. 이렇게 했습니까? 여기 이거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안 떨어지게 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위에 거를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다시 펴요. 다.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손이 여기 오게 맞춰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풀로 발라줄 거예요. 쫙 펴가지고 여기만 풀로 칠해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사이로 꾹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올 다음에 겉에 먼저 접은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 뒤편으로 접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해준 다음에 가위로 여기를 원한 모양으로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열면 이렇게 지갑이 나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지갑 만들기 해봤고요. 그럼 안녕!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